자, 이제 진짜 상가 경매 들어갑니다. 자, 거액 임차인 다시 한번 와볼게요. 거액 임차인. 거액 임차인은 제가 일반적으로 뭐 하라 그랬죠?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기에 전세권을 하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아 그래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면 전세권이라는 차선책이 있으니까 괜찮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할까?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죠. 뭐 버거킹이면 버거킹으로 할게요. 버거킹 여기 이 건물에도 있고 이 건물에도 있고 이런 거 보셨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나름 뭐 거리든 동간이든 이런 제한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버거킹이 너무 하고 싶은데 버거킹 하고 싶다니까 좀 이상하다. 하여튼 버거킹이 하고 싶다고 할게요. 버거킹 하고 싶은데 마두동 이 건물에만 돼. 일산에는 다 돼 있어갖고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냥 몰랐을 때는 상관없는데 알고 나니까 내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1000이어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을 넘어서 알고 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이제. 근데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잖아. 전세권을 해라. 전세권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임대인 할게요. 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실무야. 그럼 내가 전세권 하세요. 이런 임대인이 극히 드물어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까? 전세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난 재산도 많고 나 그런 사고 칠 사람 아니야. 이상한 보증 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임대 계약 못하겠네. 가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린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 나는 이제 설득해야 돼.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할까? 매일 햄버거를 하나씩 줄까?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된 것들이 대체로 시세보다 높은 거야, 임대료가. 은행 했지, 은행. 은행은 규정상 무조건 전세권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거기는 떳떳해. 왜 떳떳할까? 나한테 전세권 얘기를 팍팍 던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돈을 많이 줄 거를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 그런 사람 보여갖고 거절을 했어, 내가. 그 다음날 가만 생각해보니까 햄버거는 안 돼갖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전세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증금만 3배잖아. 임대 월세는 2배고. 그럼 내가 아니! 가만 있어보자. 생각해보니까 임차인이 참 괜찮으신 분 같아요. 해드리지 당연히. 그래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도 비쌉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여기 보면 금촌동 희원빌딩이라고 해놓고 1층이에요. 한 70평 되는 건데 여러분들 구독 전에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관심 물건을 등록해놓고 이거는 내가 좋아서 등록해놓은 게 아니라 아 이거 교육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용 부동산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낙찰받을 수 없는 물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냐. 낙찰이 되긴 됐네. 20억, 21억짜리가 1억대 되긴 됐어요. 근데 이거 이분은 뭐 딱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이 아니면 이 권리관계라면 잘 받은 분이 아니에요. 내려볼게요. 자, 근저당보다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어요. 내가 좀 전에 은행은 이런 표현을 썼죠? 은행이 대표적으로 보증금 많이 주고 들어오는 곳이야. 제가 은행을 많이 임대를 놔봤는데 근데 반드시 뭘 요구한다? 선순위 전세권이죠. 자, 언뜻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냐? 이 희원빌딩이라는 상가는 그냥 공식적으로 평당 한 1,000원밖에 안 가요. 그럼 10억 초반이야. 10억 초반인 상가가 인수할 게 17억이야. 우리가 빵원에 인수해도 얼마짜리예요? 17억. 즉
비싸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을 수 없는 물건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입찰자의 문제고 누구의 문제가 있어 또? 전세권자의 문제가 있지. 비싸게 주고 들어오니까 돈을 못 받는 거야. 평생 거기서 사용하거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그럼 이게 임차인 현황에 쓰여져 있겠죠? 그러면 3억에 2천 나오는 줄 알겠죠? 그리고 조금 검토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버거킹에 들어가서 너 얼마 내고 있니? 이러면 3억에 2천 이렇게 보여줬어. 그럼 그거 사실이죠? 근데 그게 시세예요? 아니란 얘기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예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왜 버거킹을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선배님이 버거킹을 받아온 적이 있었어. 자, 과거 그분들은 참 특이했죠. 한 분은 덩치가 크고 한 분은 덩치가 조그매. 남자 두 분이셨는데 오래도록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같이 동업으로 초등학교 친구예요. 뭐 노래방도 하고 삼겹살집도 해보고 근데 장사 수완이 좋아서 다 잘 됐대. 그래서 장사할 때는 장사할 대로 돈을 벌고 이제 나갈 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뭐 권리금이니 뭐니 해갖고 좀 받아 나오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등치 크신 분은 추진력이 대단해. 막 막 근데 엄청나게 흘려. 막 흘리고 다니면 그 뒤에 조금만 보니 이걸 다 이제 정리하는 거야. 뒤에 궁합이 그렇게 잘 맞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임대를 얻어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임대인인 거야. 부동산 주인. 그래서 야 이거를 내 부동산으로 해서 내가 장사만 잘 되면 장사가 안 되던 자리도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내 부동산으로 해서 추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경매를 배우러 오셨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잘 나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등치 크신 분. 추진력이 대단해. 이게 좋게 말한 거고 막 질러. 기초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뭘 받아왔어. 낙찰을. 빌라를 받아왔어. 두 동짜리를. 아직도 기억나요. 어우 빨리 받아오셨네요. 가만 보니까 빌라가 두 동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딱만 나온 거야.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그래갖고 아 이거 법정지상권 알아. 이거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부원장님 이런 게 좋은 거라면서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분이에요. 그걸로 또 난리 나고 뒤에 분은 계속 뭐 뒤처리하고 그래갖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역시나 실천이야. 뭐가 내가 잘 모를 때 봤던 알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실천을 해놓으니까 뭔가 해결이 되면서 그분이 네 번째인가 받은 물건이 버거킹이에요. 그러더니만 자랑을 하는데 일단 동기들한테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연구반에 와서 선후배들 햄버거를 맨날 쏜대. 햄버거가 자기 거야? 햄버거는 임차인 거잖아. 왜 자기가 그걸 쏴? 그럼 뭐 고맙다고 막 저한테 인사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에 받은 건데 한 3억에 한 6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목표하는 것보다 더 나오죠. 너무 좋대.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반년이 지났나? 조금 심각한 얼굴로 항상 이렇게 밝으신 분인데 왔어.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버거킹 1층이 10평이고 10평이 좀 넘고 2층이 한 50평 되는 뭔지 아시겠죠? 주문하고 여기 갖고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큰일 났대. 왜요? 그러니까 버거킹이 확장이잖아인데. 근데 그게 뭐가 큰일 나. 임대 또 넣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걸 알아봤대. 뭘? 시세를. 그랬더니 4분의 1 가격이래 지금. 반의 반이래. 그러니까 6개월 전에는 엄청 행복했는데 지금 망한 거야. 이제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걸린답니까? 최장 1년 더 살 계획에 빠르면 6개월 후에 나간다는 거야. 6개월에서 1년 남았대. 물론 그 사이에 잘 처리는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됐다면, 이 뭐 이런 이거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었다면 그분 완전 잘못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황조사서에 나온 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거킹 가서 물어보니까 3억에 600 냅니다. 그럼 사실이지만 시세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산이니까 일산에 좀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요 마두동 요 라인에 국민은행 어딘지 아세요? 오, 아시네요. 요 그냥 6호로 가다가 있죠? 거기도 위에 있잖아. 국민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그 뒷블럭에 있었어요. 다 앞블럭에 있는데 국민만 뒤에 있었어.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건물만 하나 통과하면 뒤야. 근데 뭐 자존심이 상했는지 국민은행도 우리나라 최고 은행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상했는지 앞으로 왔어. 그때도 1, 2층을 쓰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그냥 여기로 갔다가 일로 가면 돼. 근데 부동산이라는 이 직업병은, 야, 저 임대인 안타깝다. 거기는 1층은 몰라도 2층은 맨날 6개월마다 뭐가 바뀌어. 그게 뭐야?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빠방이 임대로 나오다가 빠져나왔잖아. 빠방이 임대로 나오는 때 팔아야지. 참 눈앞에 것만 보지. 절대 안 팔아, 그럴 때 나올 때는. 그리고 이제 나가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멀리 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야. 나오니까 눈으로 보기엔 여기 있는 건물이 앞쪽으로 건너온 거지만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쪽 임대인은 참 안타깝다. 특히 2층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주고 있다가 여기 뭐 공실이 막 생기는 그런 상가가 됐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받다가 못 받는다는 얘기는 또 이 얘기야. 이게 현재 현실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나온다, 그게 현황조사서에 적혀 있다, 이걸 절대 좋아하실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